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 구글 아트앤컬처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그림들을 보고 있다가 강렬한 그림 하나가 눈을 사로잡아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그림에 꽂혔을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딱 하신다면, 예. 여러분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 그림 뭔가 좀 강하게 나를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미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감상 같은 걸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이런 걸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게 프란츠 폰 슈투크라고 하는 작가의 원죄, 죄라는 거죠. The Sin, 그죠? 작품인데, 와, 여러분 좀 뭔가 좀 스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아, 좀 뭐라 그럴까? 클림트 그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작가인가 찾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지식 백과에 보니까요, 독일의 화가고요. 뮌헨의 분리파를 주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리파라는 그런 어떤 그런 단체적인 그런 예술 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죠? 뭐 전통으로부터 분리되기, 독일 전통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찾아보니까. 그래서 뮌헨 아카데미에서 후진을 양성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죠? 그래서 1863년에 니더 바이에른의 테텐바이스라는 데서 출생하신 분이고요. 1863년이니까 19세기 중반. 독일 상징주의 예술을 전개했다. 상징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뮌헨의 조형예술학교와 뮌헨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뮌헨 출신이고, 그다음 뮌헨 분리파의 주도자였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분리파의 수장이었나 봅니다. 1895년부터 어떤 사람들을 가르쳤냐면 파울 클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파울 클레도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그 추상 예술 했던 그쵸 칸딘스키도 가르쳤고, 그다음에 알버스라는 분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초기에서는 만화가로 활동했대요. 그래서 좀 약간 상상력 같은 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좀 그죠? 예. 그리고 잡지 유겐트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였다. 그래서 이 잡지 유겐트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겐트가 젊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클림트나 뭐 이런 사람들도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비슷한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베클린의 영향을 받아서 회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신화와 상징을 이용한 풍부한 상상력의 세계를 펼쳤다. 아까 전에 그 원제라는 그림도 저 신화와 상징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93년 전시된 죄라는 작품은 전시 당시부터 놀라움과 비평의 대상이 되었다. 저처럼 충격을 받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한스 카로사라고 하는 사람은 비평가인 것 봅니다. 이 작품을 본 뒤에 예술 작품에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예.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작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르네상스의 무슨 뭐 그런 장대한 미술이라든가 이런 거, 그죠?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같은 거 보면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주죠, 그죠? 근데 우리를 고립 속으로 몰아넣는 작품이 있다. 그런데 슈투크의 작품은 아무래도 이거겠죠? 후자겠죠? 후자에 속하는 작품이다. 우리를 고립 속으로 몰아넣는. 어떤 내면적인 어떤 상상의 세계 이런 쪽으로 저기 그 눈을 돌리게 만든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집을 직접 디자인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유겐트 양식, 그죠? 의 작품을 위한 박물관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그 건축 설계 같은 데에도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뭐 뮌헨 조형학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공예에 대한 감각 같은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이거 볼까요? 확대를 하면서 한번. 예,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작품을 신비롭게 만드는 거는 이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뱀이, 이런 뱀 이렇게 안 생겼죠. 뱀 이빨 이런 식으로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상 속의 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휘감고 있는데, 이 휘감고 있는 이 뱀의 색채가 푸른색이라서 엄청나게 스산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차가운 이미지를 하면서도 환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누구를 감고 있는데 머리가 긴 그리고 여성인 걸알수 있습니다. 창백한 피부의 여성이고 얼굴은 뭐 거의 뭐 결핵에 걸렸는지 폐병에 걸렸는지 아주 그냥 거의 뭐 그런 퇴폐적인 그죠?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고 퇴폐적으로 묘사돼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그거에 못지않게 뱀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묘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원죄라고 하는 거 보면 아담과 이브의 또 그게 또 생각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그 성경에 또 그런 그 구약 성서의 이야기가 또 생각납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브의 이야기
인게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여자를 보면 굉장히, 그쵸? 일단 그 악에 굴복한 듯한 그 느낌. 그래서 이제 뱀과 이 여자가 굉장히 공모하는 듯한 그런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 그런 포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근데, 아, 정말 이게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게 꿈에 나올 것 같은 느낌? 이런 게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시면 뱀이 우리를 정면으로 보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뱀이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을 묘사함으로써 우리한테 엄청난, 그쵸? 그런 위협을 주는 것처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 여자의 입술 색깔 처리도 이것도 눈여겨볼 만해요.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보니까, 와, 이거 되게 확대가 잘 되네요. 예, 보시면 여기 붉은색 입술에 황금색이랑 이런, 황금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창백한, 이 얼굴의 피부톤하고 비슷한 거를 이렇게 칠해놨는데, 녹색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여성의, 뭐라 그럴까, 입술이 굉장히 육감적이고 빨갛면서도, 그다음에 창백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표현을 한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얼굴 이런 얼굴 톤을 보면은 여기 지금 눈이 완전히 진짜 다크서클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머리카락 속으로 이렇게 그죠? 윤곽이 거의 없죠. 묻어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 코도 굉장히 크게 콧구멍이 큰게 묘사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코 윤곽도 이게 아주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아서 얼굴 전체가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죠? 어둠 속에 아니면 숨겨 들어가는 것과 같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는, 예, 그런 악에 찌든 듯한, 그죠? 그런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는 또, 이거 보시면 여기 몸체 피부는 너무 하얀색으로, 그죠? 이렇게 또 밝게 또 칠해져 있어가지고, 엄청 얼굴과 대조가 되면서 어떤 육체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뱀과의 어떤 그런 성적 상징 같은 거를 이렇게 좀 그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가슴을 이렇게 가리고 있죠. 폭포와 같이 떨어져 내리는 이 머리카락이. 근데 이 머리카락이 마치 뱀의 몸뚱이가 그 늘어뜨린 것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그러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브가 완전히 이제 뱀처럼 돼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비처리가 되게, 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뱀의 이런 아주 군청색의 그런 무거운 톤의 그런, 몸체에다가 이렇게 밝은색, 파란색을 이렇게 조금만 칠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명암을, 있겠죠? 드러내므로써 하얀색도 찍어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밝게 빛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요,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그냥 이렇게 물감을 몇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쓱쓱쓱쓱 칠한 거네요, 그죠?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이렇게 보면 하늘색과 파란색, 과 짙은 군청색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파란색과 이런 거, 하얀색 점까지 찍어서 빛을 받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마술처럼, 그죠? 축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빛나는, 그죠? 파랗게 빛나는 몸체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성을, 이렇게 굉장히 탁월한 기법 같은 걸볼수 있고, 굉장히 간단한 몇 번의 붓질만으로도 이렇게, 그죠? 뭐라 그러지? 이렇게, 간단한 붓질만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상징적인 거를 드러내주는, 그죠? 그래서 상징주의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벽면에는 또 하얀색으로 이렇게 있어서 빛을 받는 부분을 또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 머리카락도요, 비교적 되게, 보니까 섬세하게 처리가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줄 같은 것도 이렇게 돼 있어서. 그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여성의 몸 부분인데, 이렇게 털이 이렇게 털 하나하나 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한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뱀의, 그렇죠? 이런 빛을 받는 부분, 이걸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죠? 여기 좀덜 받는 부분은 점으로 이렇게 찍고, 그죠? 이렇게 해서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좀 이렇게 칠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일단 이 색깔과 톤, 어두운 톤에서 드러나는 이 뱀의 푸른색이, 그죠? 이 몸뚱아리가 진짜 굉장히, 여러분 보면 아나콘다 같은 뱀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죠?
온몸을 휘감고 있어요. 그쵸? 이불을. 예. 굉장히 그래서 육감적이고 에로틱하면서도 조금 약간 퇴폐적인 듯하면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그죠? 예,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입니다. 참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참 재미있는 그림이기도 하고 말할 거리도 풍부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술 토파보기는요, 슈트크의 원제라는 그림을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조금 제가 느끼기에, 저는 뭐 미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재미있다 싶고, 제가 뭐 아마추어지만 아마추어 눈에 또 이렇게 띄는 작품이, 그렇죠? 그런 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뭐라 그럴까, 좀 그 전문가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조금 좀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느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앞으로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댓글로도 한번 달아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